다행히 사장님께서 케이블 타이를 주셔가지고. 잠깐만 이거 소소하겠어. 이거 어디로 넣어도 되는 거죠? 네 맞아요. 방수 케이스 그런 거 필요 없어요? 네 그냥 이거 빼고 그냥 몸체로만 넣어도 상관없어요. 방수 케이스 있으면 더 깊이 넣어도 되는데 얘로도 30m 넘게 들어가거든요. 들어갈수록 압력이 세서 안 되잖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볼게요. 예. 고프로 입술로 되게 왜 이렇게 뽀글뽀글하지? 아까는 이렇게 뽀글뽀글 안 그랬었는데 고프로가 죽음의 술병에 마지막 한숨 살짝 떼서 약간 천천히 이렇게 양옆으로 그 야간에 수색할 때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. 약간 리을자로 엄청 천천히 수색하는 거 손 이렇게 하면서 몇 미터 전진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막. 네, 그럼 손 한 번 더 꺼내볼까요?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아 이래서 서해바다에서 아니 서해간에 남해인가? 세월호 때 뭐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했잖아요. 서해인가? 남해인가? 바로 앞까지 가면 그래도 막 흰색으로 뭐 보이지 않을까요? 그게 지금 1차로 제이님이 수색한 데가 이 기종 기준으로 어디였죠? 우측 오른쪽에 한 여기까지? 네 이 정도 한 거잖아요. 네 그러면 아까 제 상상으로는 드론이 여기에 부딪힌 건 확실해요. 그러면 부딪히고 오 하면서 여기 2차 충격 탕탕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 우선 여기로 넣었다가 천천히 넣었다가 최대한 그 물을 흙탕물 만드냐 안 되니까 좀 조심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 위주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제이님이 1차로 했으니까 이제 2차 시도. 자, 탕탕. 이게 좀 감이 하루보다 깊이 들어가죠? 네. 고프로까지 잊어버리면 진짜 고프로까지 잊어버리면 유튜브 접어 고프로 잊어버려서 흥분해서 막 흥분해서 진짜 비싼 수중 카메라랑 잠수 장비 다 사가지고 걷어내놔요. 바닥까지 담은 것 같거든요. 되었어요? 네, 바닥이 됐으니까 이제 살짝 띄워서 살짝 한 뼘. 네, 살짝 띄워서 그래서 이제 콩콩콩 찍어봐요 이렇게. 위아래로 그럴까요? 네. 삼진봉 고프로. 네. 아니 뭐가 지능인 거
아, 일단 찍지 말고 살짝 띄워서 이렇게 살짝 위아래로 가볼 거예요. 네. 근데 앞으로 갈수록 다시 더 깊이 넣어야겠다. 맞아요. 넣어야지.